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너블릭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지금 아직 파일럿 방송이라서 제목을 제대로 정하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리뷰했었던 영상들의 댓글을 둘러보고 그 댓글과 함께 또 소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근 한 몇 년간 또 건더블릭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또 느꼈던 게, 아 진짜 제가 소통 관련된 컨텐츠라든가 아니면은 소통 시간을 많이 갖지는 못했구나. 제가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생방송을 두 번을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 진짜 좀 못했다. 좀 소통 관련된 뭔가를 늘려야 된다 라고 또 느꼈기 때문에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아직 컨텐츠 제목은 정하지 못했어요. 정말 오늘 순수 파일럿 방송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좀 살펴볼 리뷰 댓글들은 HG 건담 사바냐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몇 개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사실상 11년 전에 만들었는데 8대 8식이죠. 시기를 놓치고 냅뒀다가 슬슬 내볼까 싶어서 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립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약간 예전에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슬슬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조립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좀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법한 게, 어떻게 보면은 한창 극장판 애들이 나왔어야 되는 시기에 갑자기 에이지가 툭 하고 그냥 박힌 돌을 빼더니 에이지가 출시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 극장판까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더불어 팬들한테는 굉장히 좀,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에이지가 참 밉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더불어 팬이기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미 기획 다 해놓고 모델링 다 해놓고 데이터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형을 이제서야, 그러니까 약간 시기가 지났으니까 좀 약간 리뉴얼해서 요즘에 조금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한 게 아닐까, 약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조립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라 아무래도 좀 공감이 되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진짜 저도 엇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금형이나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모델링이랑 데이터는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월이 좀 흘렀으니까 좀 리뉴얼을 한 거, 거기다가 리뉴얼을 가미해서 이렇게 이번에 제작을 한 거죠.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AG, MG 빨리 내느라 밀려버림. 근데 저것도 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작 AG가 망했잖아요. MG도 다 못 나오고, 공개한 MG도 다 못 나오고 AG가 망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니 그럴 거면 성공이라도 제대로 하든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어요. 예, 이럴 거면 AG가 성공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AG가 그대로 그냥 상품화도 다 안 되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거는 좀 진짜 이거는 진짜 합리적 의심인 거예요, 정말로.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은, 이건 솔직히 최종 결전 사양 확장 세트라고 해서 추가 라이플 비트, 추가 시저 비트, 세라비 2까지 전부 세트로 해서 나와줘야 한다. 진짜 최종 결전 사양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아, 이 댓글은 좀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진짜 최종결전 사양이라는 이름이 아깝다라는 저 말이, 아 이게 사바냐에서 유독 그랬어요. 제가 하루트까지 지금은 리뷰를 끝낸 상황이지만 사바냐에서 유독 많이 느꼈어요. 심하게 느꼈어요. 제가 하루트 리뷰 마지막에도 그랬고, 차라리 하루트를 먼저 만들고 리뷰한 다음에 사바냐를 만들었으면은 이 정도로 충격이 크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하루트 같은 경우는 시저비트가 두 개만 있어도 본체가 되게 중요해서 얘가 변형하고 그러면은 원작의 포즈라든가 이런 걸 구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사바냐는 정작 라이플 비트랑 홀스터 비트가 부족하면은 원작 재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작의 티끌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제일 크거든요, 사바냐 같은 경우는. 이럴 바에 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사바냐는 안타까운 그게 좀 있어요. 차라리 하루트를 먼저 만들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아니 원작 재현의 반도 못 따라가는데 이게 최종 결전 사양? 진짜? 요즘
유행어로 치면 2단계 최종 결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 진짜. 그래가지고 사바냐는 저는 좀 실망을 많이 했죠. 그 와중에 홀스터 비트 개수라도 좀 한 두 개만 사면은 풀세트를 맞출 수 있게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달고 있는 게 허리 쪽에 총 10개, 어깨 쪽에 총 4개, 14개거든요. 근데 부속되어 있는 거는 가동형 2개, 비가동형 4개 면은 합쳐도 6개, 2개 사도 12개밖에 안 돼요. 2개가 부족해요. 그 와중에 2개는 전시도 못해요. 어? 전시도 못해요. 손에 들어야 되는 애라서 전시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작의 반도 못 따라가요. 포즈 취할 수 있는 거라든가 정작 전신에 미사일 열리는 것도 안 구현을 안 해가지고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 HG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아니 이거 기믹은 다 만들어놓고 왜 미사일 전개 안 됨? 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깝죠. 차라리 비싸더라도 다 들어가 있는 게 좋다 이거죠. 이벤트 한정판으로 사바냐 추가 무장엔 전용 스탠드 세트 상품이 나올 수도. 그거 이벤트 한정 같은 건 좀 힘들 것 같고 진짜 댓글처럼 최종 결전 확장 세트 이런 느낌으로 해서 뭐 라이플 비트, 시저 비트 뭐 이제 부족한 것들 다 넣어준 무언가가 나오면 차라리 여한이라도 없죠. 속이 확 풀리죠. 차라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댓글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많이 공감이 되는 댓글이에요. 이건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조립해보고 느꼈던 게 그냥 고스란히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해도 참 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극장판 기체들이 MG가 나오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기믹들이 엄청 많아서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 MG로 나와서 모든 기믹 다 재현 다 되라. 10년 존버 때려보자. MG가 나오기만을 기다린다라는 댓글이 되게 많아요. 결국은 MG에선 다 해주겠지 라는 기대인 건데 이런 정도면은 MG에서 다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MG는 사이즈도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홀스터 비트 사이즈도 그에 맞게 커지고 개수들도 많은데 이게 과연 이라는 생각은 좀 들죠. 이게 과연 그거를 다 해줄까? 다 해주면 진짜 비싸긴 하겠다. 예, 겁나 비싸긴 하겠다. 버체만 해도 지금 7,000엔이었나? 8,000엔이었나 그렇잖아요. 버체만, MG 버체만. 근데 사바냐는 버체보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좀 많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거의 할 수 있는 게 익세스급 금액이 되지 않을까요? 막 12,000엔 막 이렇게 올라가. 근데 그래도 살 것 같아요. 진짜 다 됩니다 사바냐 이러면은 살 것 같아요. 비싸도 진짜 정말 진짜 10년 존버를 때려보자 라는 댓글도 이해가 갑니다. 차라리 10년 뒤에 MG로 사바냐의 모든 것을 해드립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비싸도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차라리 그 크고 많은 비트들은 전시 가능하게 한다라. 그러니까 베이스를 별도 구매하세요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분리가 다 되고 전시가 다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오케이가 아닐까요? 그러면 좀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제 건덕들이 가격을 그렇게 따지나요? 그래도 아직 가성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HG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HG인데 저 금액? 글쎄 이럴 수 있거든요. RG가 빠를까요? MG가 빠를까요? 글쎄요. RG가 먼저 나올지 MG가 먼저 글쎄요. 일단 요즘 분위기로 보면은 RG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 주인공 메인급 진짜 메인급. 그러니까 뭔가 서브라든가 사이드가 아니라 메인급만 나오다 보니까 나온다 그러면 MG가 먼저 나올까 싶은 MG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모르지 않을까요? 반다이가 만약에 밀리그램 더블로 극장판을 낸다면 지금 굿스마일의 파죽짓에 따라잡을 수도. 아, 꼭 그렇지만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MG 더블로 극장판에 모든 기체가 다 인기가 다 좋은 건 아니라서 더블로 라인업을 민다고 그게 다 잘 팔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파죽지세를 따라가는 건 좀 애매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민심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민심은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라인업 보면은 맨날 뭐야 빌드 또 빌드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즘 남은 라인업 보면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민심 잡기는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일단 MG로 더블 극장판 내기 전에는 더블 2기를 먼저 MG로 나와. 그런 것도 있죠. 더블 2기 애들이 먼저 MG가 나와야 극장판 순서상으로는 일단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MG 더블오 라이저와 MG 더블오 퀀터 중에 MG 더블오 퀀터가 먼저 출시했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퀀터가 먼저 나왔고 퀀터에 사용된 일부 프레임이 더블오 라이저에도 쓰여요. 차이가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막 순서에 그렇게 막 연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다음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걸 3개씩이나 사서 조립하는 나란 인간. 그래도 그 덕에 실드 비트들이 든든합니다. 아 좋았다. 와 그러면은 3개를 샀으면은 2개는 손에 들려주고 전시용 라이플 비트가 12개가 돼요. 그러면 손에 든 거 2개까지 14개가 돼요. 한 세트가 3개를 사야 완성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이크로 미사일 포드는 구현이 안되지만 적어도 원작 재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3개를 최종 결전 버전 3개를 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동형 2개 라이플과 이제 전시용 4개가 나오는데 이게 라이플 비트 총 개수는 14개니까 4 곱하기 3이죠? 그럼 12개죠? 손에 들고 있는 거 2개? 그럼 14개. 그리고 개별 가동하는 홀스터 비트 6개니까 18개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 중에 14개만 갖다 쓰면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원작 재현을 할 준비가 된 거죠. 이제서야. 이제 문제는 라이플 비트 2는 전시가 가능해요. 액션 베이스가 무진장 많이 들어가지만 전시가 돼요. 근데 홀스터 비트는 전시할 수가 없어요. 전시가 안 돼요. 그래서 홀스터 비트를 전시하려면은 요즘에 집게형 있죠. 집게형 이거 허리 잡아주는 집게형 그거 가지고 띄워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포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무언가의 파츠를 직접 자작을 하거나 그래야 될 건데 적어도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원작 재현을 100% 구현할 준비만 됐다. 3개를 사서 야 저게 2,500엔이었나요? 2,500엔 곱하기 3이니까 7,500엔이거든요 7,500엔이면은 살 수 있는 MG가 뭐 하이뉴 버카, 유건담 버카 여기에 1,500엔 보태면은 이제 사자비 버카 뭐 요런 애들 아니면은 조금만 더 보태면 이제 뭐 MG 버체 뭐 요런 애들이 거기에 포함되죠. 여기에 진짜 알겠어. 알겠는데 진짜 이럴 거면은 차라리 그 많은 그 홀스터 비트랑 라이플 비트를 그냥 다 포함만 시켜줬어도 반다이에서 잘하는 거 있어요. 무장만 그러니까 특정 파츠만 별도 런너 만드는 거 잘해요 라는 거는 라이플 비트 전시용 런너를 한 두 개씩 한 쌍으로 해서 런너 하나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되거든요? 나 안 했어요. 이번에 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그걸 여러 개 넣어주면 돼요. 그 런너를 여러 개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세 개를 사주는데 안 하는 게 맞죠? 저것도 좀 안타까운 채택이에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저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들은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서 단가 낮춘 뒤에 차라리 여러 개를 사세요. 이게 전략일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략일 수 있어요. 비록 사바냐 소체랑 10대 한 20개 가까이의 홀스터 비트가 놀겠지만 한 대를 위해서 두 대를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바냐 두 대와 다수의 홀스터 비트가 놀겠지만 적어도 라이플 비트만큼은 전시가 다 될 것이고 그게 가능해진다. 일단은
예. 진짜 우픈 현실이 맞죠. 우픈 현실이죠. 맞아요. 진짜 매번 상품화 프라모델 나오는 거 보면은 다들 그 얘기 한 번씩은 해요. 뭐야?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왜 그동안 안 했어? 이 말을 종종 프라모델 건프라 만들다 보면 종종 한 번씩 하게 돼요. 종종. 다음 댓글은 뭐가 있을까요? 보자. 반다이는 생각이 있으면 좀 공격적이네요. 요런 댓글 너무 공격적이게 달지 말아주세요. 생각이 있으면 일자 조인트를 넣어줬어야 한다. 차라리 홀스터 비트를 전시할 수 있는 조인트를 맞춰서 개수에 맞춰서 넣어줬다면 그동안 액션 베이스 2를 구입을 했는데 일자 조인트 쓸 일이 없으니까 버렸던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액션 베이스 1, 2가 없어 액션 베이스 최근에 나온 4랑 5밖에 없어 면은 라이플 비트 2를 전시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 조인트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개수에 맞춘 액션 베이스 4나 액션 베이스 5에 대응하는 조인트를 같이 넣어줬다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훨씬. 정크박스 털어서 한 개 나왔다고요? 남은 금형으로 최대한 뽑아 먹으려는 건데 그런 걸 해주겠습니까? 좀 슬프죠? 좀 슬프죠? 저는 좀 안타까운 현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 수가 있나. 예? V건담의 그 장면 그거 갖고 와야겠다. 나 종종 한 번씩 띄워줘야겠다.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나? 한 번씩 띄워야겠다. 켈딤 스탠드에 홀스터 비트를 전시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꽤 예전에 채널 초창기였나? HG 사바냐 리뷰를 했었어요. 구판. 그러니까 최종 결전 사양 말고 예전 거 리뷰했었는데 켈딤 그 스탠드에다가 홀스터 비트 두 개를 연결하는 조인트를 써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탠드 쓰러져요. 홀스터 비트가 무거워서 쓰러져요. 무거워서 무게중심 안 맞아서 쓰러져요.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진짜 신중하게 딱 이렇게 바닥에 누른 다음에 손 살짝 떼야 돼요. 그냥 탁 올려놓으면 쓰러져요. 스탠드가 바닥이 좁아가지고요. 바닥이 앞이 더 길면 모르겠는데 이게 스탠드 바닥이 좁아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홀스터 비트 두 개밖에 연결이 안 돼요. 두 개밖에 포메이션을 못 만들어요. 홀스터 비트 두 개 양옆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쉴드처럼 만드는 거 있죠. 이거밖에 못해요. 아 일단은 이렇게만 하고도 지금 한참을 떠들었거든요. 영상 편집이 영상 러닝 타임을 또 이게 편집돼서 올라갈 러닝 타임을 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사바냐 끊읍시다. 일단 여기서 끊읍시다. 댓글이 되게 많은데 여기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MG화 존버합니다 라든가 이제 또 2기 MG랑 극장판 MG는 언제 다 모일까요? 라는 댓글이나 이제 MG에 대한 갈망, 희망 이런 거에 댓글이 많아서 일단은 여기서 끊읍시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일럿 방송으로 이제 댓글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파일럿 방송 어땠는지 여러분들 그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들이 개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생방송에서는 이제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편집되어 올라갈 땐 좀 이제 러닝 타임을 고려해서 좀 이제 조절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파일럿 방송에서 이제 정기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 생방송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생방송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